오늘은 선거날이고 휴일이라 특강을 한다. 특강. 아까 이제 합신, 투출신, 표출신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까요? 네. 나중에 또 이제 사주 풀다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안 하는데, 자 이거는 박도사는 다 보지는 못해서도 말씀 많이 들었죠? 네. 네. 박도사 사주 감명풀에 나온 건데 직업이 뭘까 직업? 이것만 갖고 직업 보기는 힘들죠? 네. 이 사람이 양도업자, 양도업자. 양도업자인데 박도사님한테 사주 보러 왔는데 묘운의 돼지가 다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묘운의 돼지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도사라 그러지. 왜 묘운의 돼지가 죽었을까? 그렇지. 해를 평간으로 올리면 임수잖아요. 그러죠? 네. 임수가 얘의 사지예요. 아. 사지. 이제 여기는 이제 천간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아마 묘 중에 가물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사신이 발동해야 되니까. 사신이 발동해야 되니까. 선생님들 임수일간 있어요? 네. 돼지고기 좋아해요? 네. 많이 좋아하진 않아. 아, 임수일간들은 돼지야. 동물로 치면. 돼지잖아요. 몰랐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 그러니까 임수일간들은 돼지인 거야, 돼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지에서 죽는다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 양돈업자가 실질적으로 묘운의 돼지가 다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직업을 택했는데 뭘로 갔을까? 이제 돼지를 다 죽어버리니까 다른 직업을 했어. 토끼. 묘 토끼? 소. 항상 해 중에 갑목이 있죠. 네. 해 중 갑목은 물고기라고도 내가 그 책에 써놓은 거 있어요. 네, 네. 그 양식장 사주라든지 뭐 있었죠. 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났는데 어족이 풍발. 이건 이 해 중 갑목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해 중 갑목을 이제 키운 거야. 해 중 그래서 이제 해집을 했다 그래. 해집. 해중 간목균이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보는 간법이 박도사 간법이라고 말해요. 선생님께서 작년에 그 제가 올린 사주 풀어주신 거에서 그 양돈 협회 양돈 핫 키우는 사주에서도 선생님께서 그 묘에 다 돼지 안 죽었느냐고 물으셔서 근데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돼지 파동 때문에. 아, 그랬어요? 기억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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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는 기억, 어제 일도 기억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나는 예. 근데 기억을 못해. 대운에, 묘대운에. 그러면 혹시 세운에 묘대운이면은 또 세운은 묘세운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묘세운이죠. 11년마다 그렇게 조심해야지. 그게 예, 원국의 묘가 있어야지. 원국의 묘가 없으면 죽지를 않겠지 사주에. 선생님 묘가 없었어요 원국에는. 대운에 왔었대. 아 대운에서도 죽었네 그럼이. 예, 해수는 있는데 그냥 대운에서. 제가 이것을 내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형상법이라 그래요. 물 형상. 그래서 양돈업 하다가 묘운의 돼지가 다 죽고 나서. 해중 감목균이라고 채집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백국으로 백국 표출이 뭐 신약 신강이라든지 뭐 정관격이니 편관격 그런 것을 내가 벗어나라 그래. 지금도 신약 신강을 묻는 분들이 있어. 그걸 벗어나. 지난번에 건모기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모기가 되나? 해중 갑목? 해중에도 있고 인해도 인증. 해중의 갑목. 해중의 갑목이 말랐어요? 어디 한번 불러봐요. 정미. 신해. 말랐잖아. 또. 정인. 이 해중의 갑목이 인해 미월이잖아요. 미월에 좀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 그건 여기 오신 선생님이 이 사주인데 그 놈을 쓰신대요. 아, 그렇구나. 정화로 신금을 넣겠잖아요. 네. 처녀 때 용광로 가지고 뜨거운 불로서 그릇? 병 녹이는 데서 근무했대요. 요금 있으니까. 요금이 있으니까 진짜 맞아요. 요금 신금. 처녀 때 용광로 써서 이 신금 요금 병 녹이는 데서 이러고 지금은 해룡 간목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 그 놈을 가게 한다 이게. 진짜 물상하고 딱 맞네요. 그러니까 이물 형상이 여기 마스터에 보면 직업을 잘 맞춰. 그렇게 박도사가 그래서 도사술을 들은 거예요. 이것도 딱 말이 맞잖아. 근데 안 그러면 이거 나가지 아, 그러니까 남들은 얘기를 안 갔는데 이분은 여기 찾아서 갔대 일부러. 사주가 이러니까 용광로가 두 개나 있잖아. 발자재는 사네요. 발자재. 그러니까 남들은 여기 가겠어 처녀가. 근데 이분은 여기를 찾아서 근무했다잖아. 용광로에서 병 녹였다잖아. 참 신기하네요. 몸이 약해서 안 받아준대 회사에서 공장에서 교훈코 받아주라서 했다잖아요. 정말 이 사주가 웃겨. 선생님, 인진상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응? 인진상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진? 네, 상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아, 이건 이제 상로인데 서로 바라보고 노한다 그 말이에요. 호랑이하고 용하고 만나면은 서로 바라보고 노해. 그래서 인진상로가 있으면은 머리가 천재라 그래요. 떨어져 있어도 머리가 좋아요. 붙어 있으면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내 머리가 좋냐 그것까지는 이제 몰라.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갑자 을에 갑자 남자 사주요. 이 사주는 직업이 뭘까? 우리 형상으로 한번 직업을 맞춰보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역, 물과 무역업, 쌀물이 양어장, 왔다 갔다 하면서 어족이 풍부한. 민물하고 어족, 밤에 어족이 풍부한. 아니면 밤에 일하는 밤에 직업이다든지, 일하는 직업. 바다와 바다. 아니면 바다와 민물이, 민물이 왔다 갔다 해서 어족이 풍부해. 무역이나 연구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돈은 해준 간목이 돈이라니까. 해준 간목이 무감님 있잖아. 물고기 장사. 이게 물고기야. 이 자는 그냥 물이야. 이 자는 민물도 되지만 무슨 물이에요? 북극의 소라물. 찬물이에요. 북극의 찬물. 그래서 사수가 북극이죠. 네. 네. 북극의 차디찬 얼음물이죠. 얼음물이잖아. 얼음. 네. 북극의 차디찬. 이 사주가 얼어 있어요, 안 얼어 있어요? 얼었어요. 아닌데 해수가 안 날려서 얼었어. 따뜻한 글자 하나도 없는 게 해수가 네. 해수. 을지를 않는 거예요, 해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이야. 금 예를 들어 자, 초, 해, 자수야. 이런 사주가 있다게. 이런 사주가 있다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으면 경금이 의도로 갔어요. 금생수, 금생수, 금생수 다 됐죠. 다 됐잖아. 네. 그럼 경금이 네. 그러면 격국에서 이걸 뭘 하게? 종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네, 종격인데 무슨 격? 종도 관격. 동왕, 동강, 동, 아, 동제, 종합격 이렇게 종합격. 종합. 종합잖아. 그러면 이게 종합격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금생수가 왜 안 될까? 얼어서. 얼어서. 그렇지. 우리 꼬라지 그래서 금생수가 안 돼. 이거 종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종합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따뜻한. 여기에서 무토가 자월이랑 금수로 변하고 아니면은 오미술 중 하나라도 있어야 종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종합격이 안 돼. 근데 월지가 해 같으면 종합격이 되는 거예요. 해오를 을지 않았기 때문에. 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격이 된다고. 이런 경우는 종합격. 월지가 자나 축이면 종합격으로 가는 되는 안 돼. 종합격이 되려면 반드시 따뜻한 글자가 물을 녹여져 흘러가기 때문에 종합격이 돼. 자, 이 바지는 북극에 얼음물이 자꾸 얼어 있고 해의 중에 간목만 돈이야. 자, 그러면 직업이 뭐일까? 간목 투출이 원양어선. 북극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있으니까 원양어선을 탔다 그 말이에요. 원양어선 탔어. 북극 바다에서. 그럼 원양어선을 탔는데 거기서 맡은 일이 뭐일까? 선장. 응? 선장이지. 선장. 선장. 선장 또? 갑판장. 또? 잘 얘기 잘했어. 갑판장을 해서 갑. 판장을 했다니까. 만일 얘가 어렸으면 갑판장 보조를 했겠지. 갑이니까. 문양어선 갑판장을 하신 분인데. 아유. 진짜 이스카. 근데 부인이 누구야? 부인. 차가. 의뢰 갑자. 의뢰. 합신을 보라 그 말. 합신. 여자 합을 했잖아. 여기는 자자형, 자자형이 됐잖아요. 회자 합을 했으니까 의뢰가 처가 되는 거예요. 친구 같은 처잖아요. 회자 합을 했어. 방합으로. 방합이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근데 돈은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 와이프. 의뢰. 의뢰. 여기 와이프가 돈을 다 가지고 원양에선 타면서 다 보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정축 때문에 회자 축을 물이 꽁꽁 얼어버렸어. 이때 어린 시절이지. 그래서 정축 때문에 요통에 걸려갖고 엄청 시달렸다는 거예요. 요통에 걸려서. 어린 나이에. 꽁꽁 얼어버렸잖아. 수목 은결이 되어버렸거든. 원래 수목 은결되면 간 경화예요. 꽁꽁 얼어버렸잖아. 손발이고 모이고 싸. 그래서 요통에 걸렸는데 수가 얼어서 아마 요통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원양어선 타면서 갑판장을 해가지고 돈을 다 차한테 보냈는데 의뢰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다른 자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 자하고 합을 했네. 돈을 가지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 차가 다 숨겨놓고 이혼 요구하더라 그 말이야. 뻥 갑자는 어떻게 돼? 돈 하나도 없잖아. 의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 그만 타고 육지 생활 좀 하려고 와서 보니까 차가 돈 다 빼돌고 한 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구하더라는 얘기야 이게. 얘가 갑목이 아니고 임수했으면 선장을 했겠지. 바다의 왕이잖아. 네. 바다의 왕이니까 선장을 했겠지. 임수했으면. 근데 갑목이니까 갑판장을 한 거야. 신기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맞춰보는 건데 경자에서 뭐 어쩔까? 경자에서 뭐?
을경 유관사는 그래. 했겠지 경금이니까. 아. 운전수 운전수. 예예 예, 예. 그렇죠. 그 기관사나 뭐 했겠지 거기서 기관장이라 그러나? 조타수. 응 조타수 뭐 그런 거 했겠지. 완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직업을 찾아낸 게 형상법이다. 형상법.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내 책에도 대체 변증론도 내가 있어요. 변증론 보셨어요? 네. 변증론 보면 어렵죠? 네. 어려워. 나도 보긴 보는데 보면 또 덮어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요. 또 언젠간 다시 또 보고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이제 형상론이라든지 변증론을 알면은 마스터하면은 여덟 글자 보고도 직업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정밀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정밀하게. 좀 이해가 될까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어? 네.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 자, 여기까지 하고 누가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아무 일주라도. 사주 하나 풀고 끝내게. 병진. 병진. 신묘. 응? 병진 신묘. 신묘. 계유. 계유? 계유. 계해. 육대운이요. 여자요. 육대운. 육대운? 네. 나이는? 47이요? 네, 47. 병진년에 신묘월에 계유일에 계일 47세 여자 뭐는 사주로 보여? 나무 키우는 사주 최근식품 최근식품 이 사주는
퇴근 식품이 묘친 제 국을 짜고 있죠. 네. 여기는 물론 식상국이잖아요. 네. 네. 식상국이죠. 뭐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식상국도 되고 식상국도 되고 이 돈이라고 제국도 되고 제국도 되고 손목식신격이죠. 격국 그러나. 네. 네, 그렇죠. 문청생 문창생이잖아. 머리는 굉장히 좋다 그 말이야. 머리는 굉장히 좋아. 근데 자 묘래 개수가 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개해 개수잖아. 이 신금 구름이에요. 네. 구름인데 태양은 어디가 있어? 구름에 가렸어요. 태양은 구름 속에 쏙 들어가서 병신합으로 구름 속에 들어가서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태양을 볼 수가 없어 구름이. 만일에 병신합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신금은 유 중에 경신이 있죠. 네. 뭐가 나갔어? 신금이. 뭐가 투출했어? 편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편인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일지에서 편인이 투출해서 이 편인이 결정적인 흉작용할 때는 반드시 뭐가 뭐래? 편인 도시 그러지. 편인 도시. 그 편인 도시가 뭐 뭐야? 자식 하나 잃는다. 이렇게 되면 자식을 잃은 것보다도 불구자가 있을 수가 있어. 불구자. 장애야. 근데 이 신금을 병화가 딱 묶어놨단 말이야. 이 도식을 못 얻게끔. 도식을 못 얻게끔 딱 묶어놨잖아. 만일에 병신화도 안 됐으면 거의 불구자 자식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야. 또 일체에서 투출해서 편인이 이 본마음이라고 했죠. 일체에서 네. 투출한 게. 네. 네. 일단 편인이 본마음께 애골수 고집은 굉장히 센 거예요.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세고 여자들은 편인을 깔고 있으면 부부궁 별로 안 좋아. 부부궁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애골수 고집 센 데다가 영감이 좀 있어. 초기 발달이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신이 나갖고 신묘가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되는데 묘유충이 걸려있어. 같이 살 수 있어 못 써? 못 살아요. 묘유충이 부부싸움이 가장 심하다니까 묘유충 아주 그냥 굉장히 부부싸움 심해. 또 묘진 해살이 있으니까 눈치 코치는 굉장히 빠르고 부부싸움 굉장히 심하고 자 그러면은 이 사주 물이 많으면은 뭘 해야 돼? 설기. 설기를 이제 묘가 핵이다 그 말이야. 묘가 핵. 묘가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자식이잖아요. 자식 낳고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좋고 그런 사주 자식한테 오리네요. 그럼 묘가 핵이니까 또 묘는 또 뭐예요? 도하죠. 네. 네. 아이들 물주로 다녀. 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좀 끼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리는 좋다 그 말이야. 물이. 그런데 물이 나니까 이 식상을 써야 되니까 집에 있어 없어? 바쁘다. 집에 있으면 병난 사주잖아. 우울증 걸려버리잖아. 우울증 걸리고. 활동성 굉장히 강해. 또 배풀해야 되잖아. 식상이 핵이니까 배풀해야 되고 배풀기 잘하고 집에 못 붙어있고. 묘가 나의 행동이죠? 네. 식상은 묘. 쌀쌀맞아 말이 묘시 또 알랑방구를 잘 껴요. 쌀쌀맞기도 하고 또는 이게 도하니까 때때로는 또 알랑방구 듣긴다 그 말이에요. 쌀쌀맞으면서도 이런 형상이에요. 이 속에 또 술토가 공협이 돼 있나. 이 술토는 무계수한테 술토는 관이죠. 네. 정관 무계합을 네. 했잖아요. 네. 생각지도 않게 연애사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거. 근데 이 술토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아요. 이 술토 때문에 해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남자 만나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 이 술토로 해수를 막으니까 술토로 해수는 술토로만 막는 거야. 그런 형상. 자 위니스가 일처리가 깔끔하다. 인진 상로가 걸려서 여기서 인진 상로는 청력이 문제가 있어. 가는 게 뭐겠다 그래. 청력이 문제가 있는데
얘기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신자진의 인이 뭐예요? 12지 신살. 영마. 영마. 영마자. 어렸을 때 영마란 것은 뭐 돌아다니기 좋아했겠어. 통학거리가 멀었다고 보면 돼. 근데 서울에 있으나 요즘은 잘 안 맞아. 다 집 근처 학교 갔으니까.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그 이 친구가요. 부모님을 몰라요. 네? 부모님을 몰라요. 아, 고아란 얘기인가? 저. 부모님이 없어요? 네.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자식 운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남자를 만나기는 만나는데 뭐 자식을 이렇게 그 생산하면서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남자랑 헤어져요. 이 남편이 봐. 남편이 병신 앞에서 딴 데로 가버렸잖아. 딴 데 가서 네. 병과 자식 만났잖아. 자식 여기서도 이혼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하지. 결혼하더라도 남편 나가게 네. 돼 있어. 올 수가 없어. 네. 네. 여기서는 결혼하게 되면 신면대 병신 앞에서 딴 데서 자식을 보기도 하지만은 금성으로 보면은 토란 말이야. 토. 토죠? 남편 성이. 네. 남편 네. 오기가 힘들지. 수다 토류되버리잖아. 수다 토류. 아. 수다 토류되니까 남편 자체는 오기 힘들지. 네. 여기서 온다면 신묘가 오는데 묘충을 어차피 깨지게 돼 있어. 그 결혼은 못하더라도 그냥 정말 자식이라도 하나 나면 제가라도 키워줄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묘진이 자식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네, 못 낳더라고요. 그러면 인삼들 되게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그건 안 해? 에? 애완동물 안 키워요? 아, 좋아하기는 좋아해요.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애완동물을 키우더라고. 식상. 어, 애완동물을 안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웃집 애들을 빌려다가 키워야지. 남의 그 애견도 이뻐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베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베풀기는 잘 할 수밖에 없어. 네네네. 그러면 지금 병술 대우네요. 그 월지를 묶었잖아요. 예예예. 좀 답답하게 오니 힘들지. 네. 임묘 임 자기 임묘되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병술 때문에 힘들어. 그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네.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병술 대운을 만났는데 지금 병술 대운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56대 대운에 을류 네. 대운을 만나면 여자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을류 대운. 네. 을류 대운은 이제 진유 합도 되고 묘유충도 되고 네. 묘유충이 이제 발동이 걸려면 묘목에 살 길이 없는 거야. 여기서 미우금이 친 데다가 내가 다시 가을 설이 맞잖아요. 힘들어. 이 을류대운에도 여자는 항상 이 유대운에 건강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그 이 진이란 건 살이라겠죠? 살 속에 칼이 들어와요. 부술 수도 있어. 여자들은요 진이 자궁이야. 자궁 어디가 있든 간에 여자들 진은 자궁으로 보면 여기서도 자궁에 묘 현침살이 뚫고 들어갔거든. 네, 근데 또 자궁에 묘 현침살 들어갔는데 여기서 유가 진유합에 또 칼 들어오니까 반드시 자궁에는 문제 있어. 네.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 친구가 혹시 신을 받거나 하면은 잘 해나갈까요? 신? 뭐? 신을 받으면 신을 모시면 신내림을 무속인요 무속인 신. 네 무속인 야 신기가 많은가 보다. 아까 이거 편인이 영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신을 받으면 잘 될까? 자, 근데 질문이 있어야지. 자, 영가 이 사람 영가 들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가가 들릴 확률이 있어요, 이 사주가. 그래요? 아. 원진 기문은 없죠. 네. 원진 기문이 없어도 영가 들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물이 많아서. 아 그래요? 영가 오늘 아주 정말로 특강을 해주네 이거. 영가 잘 영가가 잘 들리는 사준. 진술총. 충미년생. 진. 아. 흥미년생이 영가 잘 걸려. 여기 진이잖아. 네. 반드시 합충 원진의 변화가 있어야 돼. 진유합했죠? 네. 네. 이제 2번 합충 원진. 원진은 기문 원진이 변화. 여기 해당돼. 해당돼. 되죠? 네. 아, 된다면 누가 될까? 누구 어떤 영가가 들어올까? 할머니. 원래 진이란 것은 물창고죠. 네. 조상의 물에 빠진 죽은 귀신이 있어. 아.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에요. 그런데 진 중에 을 계모가 있어. 을목은 뭐예요? 식신이잖아요. 식신상관어. 식신상관 할머니야. 상관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아, 식신 할머니야. 할머니잖아. 네. 아니면은 형제가 먼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건 좀 그렇고, 예? 무토는 정관이니까 여기도 해당 거. 조상 중에 할머니가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영가 들릴 확률이 높은 거 이거. 이게 이 주인 조상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물에 빠져 여기서 이 사주 자체가 물바다 사주야. 예, 예. 요래 아주 장마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예. 폭우가. 그럼 만일에 병화가 없으면은 계속 지금 구름을 만들어줘가지고 완전히 뭐 엉망 완전히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잖아. 이 사주는 할머니 영가 들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주예요. 이분이 지금 있는 걸로 알. 이분이 지금 답답하잖아요. 묶여가지고요. 네, 답답하게 하겠죠. 고집이 엄청 세요. 묘술로. 나는 저 병술에 묘술 앞으로 꽉꽉 묶여 있으니까 차라리 신받는 게 좋지 않을까?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쪽에 좀 아신 선생님들을 말씀 좀 해주세요. 실제 본인이 신기가 맞나요? 본인이요? 예. 명칭이. 예. 그러기도 하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천문이 열리는 해시잖아요, 그죠? 해시. 그렇지. 수레. 예, 해시인데 수레시에 천문이 열리니까 중간에는 아니라도 나이가 들면 그쪽으로 선생님 말씀대로 영가 그 받을 확률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아는 대로라면 그 다음에 지금 병신합 여기 구름에 태양이 가려 있는데 작년 같은 신축년은 그러면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렇죠. 신이 신축년이면 이 병신 합은 합총으로 풀죠. 네. 이 산에 합은 이제 합이 풀리니까 금생수로 한다고. 네. 금생수 이 편인이 굉장히 흉해를 흉이에요, 기대예요. 흉이 살아나는 거. 편인이 발동 걸리면 자식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식의 문제에서 작년 같은 사기수지 무조건. 사기수로. 편인이 결정적으로 흉작용은 거의 사기로 가요. 작년 같은 신축년 사기 안 당했을까? 사기수.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연락이 좀 안 되는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내림을 한 번 받았어요. 받았네. 한 번 받았는데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편인 투출해 보면 애골수 고집 굉장히 세. 예.
그 내가 쉬운 공부부터 해줄라. 공부도 안 하고. 취미가 없어도 애고수 고집은 굉장히 센 건 맞아요. 편인 투철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또 아주 흉작용으로 갔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자식 하나 불구자 되고. 근데 결혼 안 얘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언제 신내림을 받았어요? 몇 년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는 아니고 네. 이제 자기 하는 일이라도 잘 되라고 아프지 말고 해줬었어요. 선생님 저는 56 대운에 신내림을 네. 받으면 이때부터는 정말 본인이 신내림을 받으면 점을 잘 치겠는데요. 56대 대운이요? 예, 예. 유에 편연이 깔려서 해에 말년이 되면서 해 글자와 유 글자와 이렇게 개수 열어 갖고 지금은 못 보다 아마 신을 받아도 지금은 아마 안 마, 못 맞출 거예요. 예. 못 맞추는데 56 대운에는 안 잘 맞추겠어요. 편인 공부니까. 네네네. 그리고 천문도 열리고 그쯤 되면. 이분은 이 양반은 천문이 열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해계가 있으면은 밤이잖아 밤에. 네. 밤에 있어. 이거 암에적 생각이라. 이 친구가 밤에 활동을 했었어요. 밤에. 밤에 애정사가 밤에 이루어져. 암에적 사도 숨어서. 예, 예. 비 내리는 밤에. 고집이라도 세야죠. 엄청 세요. 엄청.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남자를 잘 만나면 해수에 돈을 큰 돈을 또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기 술토 생각지도 않은 술토 남자 만나서 해수 막 물을 좀 막아주잖아. 술토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술토 남자 만나서 운이 풀리기도 할 것 같아. 그러게 술에 천문성이 있으니까 신 받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신 받기도 하고 여기는 신을 받을 때 할머니 신 받았을까? 그거를 모르고 누군가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 이민연은 어때요? 이민연이? 네. 이민연에도 임묘 기문이 들어와 있는데. 이민연이 뭐네? 임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해 중에서 임수가 나갔잖아. 해는 나 근인도 되지만 여기는 이 사람 사업장 있을까? 사업장은 없었어요. 있어도 사업장은, 뭐 지키질 못했죠. 그러면은 개수의 사업장이 또 다른 사람의 사업장도 되고 날 근도 되잖아요. 거기서 임수가 나왔어. 임수가 나오면은 개수는 어떻게 돼요? 임수한테 흘러가 버리겠죠. 그렇죠. 주체성이 떨어진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 주체성을 이용당하겠지 사람들한테. 네네네네. 사람들한테 이용당을 나는 임수한테 흘러가 보니까 인은 좋단 말이에요. 인묘, 인요, 인, 개해, 인해, 합. 인은 좋아. 근데 이럴 수도 있겠다. 이 인이 식상이 가져왔잖아. 인묘진 식상 구글자죠. 임수하고 뭐 동업에서 일을 도모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자기 수익은 적어지겠죠. 아 그래도 좋지.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동업에서 일을 도모할 수도 새로운 일을 벌릴 수도 있어. 일은 많아지잖아. 임묘 좀 먹고 짓자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럴 확률이 있죠. 근데 이 해자축 대운에는 뭘 해도 안 되고 이 36대 대운에 당연하지. 네. 그란도 물바다인데 물이 넘치니까 이 묘가 정말 힘들겠지. 묘도 거의 우에서 묘의 신금은 뭐라겠어요? 잔디. 설이 내리잖아. 설이 맞고 이제 묘가 쌀이 나올 수가 없는 서리. 거예요. 근데 병신 하부는 묶어놔갖고 좀 막아주고 있는 거. 그나마요. 이 겨울을 타고 왔잖아. 겨울에 이 겨울에 개수는 뭐예요? 눈보라잖아. 눈보라 다녔잖아. 겨울에 이때 해제 45 이전까지는 사람들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해요. 싫어겠지. 눈보라를 몰고 다녔는데. 원래가 안 되더라고. 얼굴에 밝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색이 없다고. 어둡잖아. 밤에 처음 비 내리는 밤인데
비 내리는 호남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면 선생님 이걸 묘리 서리로 이렇게 보면 이게 머리 쪽도 문제가 있고 우울증 문제도 있고 뼈에도 문제가 있고 우울증. 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울증 문제가 있고. 있고 묘는 그 일종의 싹이 썩어가잖아요. 네네. 간에 문제 있지. 근데 묘에도 여기도 안 좋아요, 선생님. 에? 손가락 그 류마티즘. 그러니까 뼈에도 문제가 있지. 근육에도 문제가 손가락, 있고. 뼈. 묘가 손가락이고 이? 또 목이 근육이고 이? 지방 간에도 문제가 이런 게 이게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 해자축에. 그나마 병술 병원에는 썩은 것은 면해요. 그렇죠. 제가 제일 고생할 때 해자 대운에 이 친구를 알고 있었어요. 술 대운에 알았어야 했는데. 네, 아주 힘들 때, 아주 힘들 때 알았어요. 자식이 없는 게 묘유충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묘유충하고 또 문제가 있고. 묘유충에 더 문제가 있지. 묘유충이란 것이 묘가 여기다 처음 만나 찍으면 알란자가 되어버려. 란자가 되네요. 란자지 알란자. 그래 이 알란 알이 누구요? 자녀잖아 자녀. 유금이 칼이잖아요. 칼이 빼버렸잖아 알을. 칼이 깼어. 그래서 묘유충 있는 사람들은 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왕절개를 해. 얘를 낳더라도.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된 경우도 있어. 묘유충. 그럴 때 일간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예? 일간하고 상관없이. 아, 그렇지. 일간하고 상관없이. 근데 계수 같은 임계수 같은 묘는 확실한 자식이잖아. 글쎄요. 그랬어요. 예, 확실한 자식인데 묘유충 자체가 그래. 묘란 것이 알이란 여기다 저만 났지만 알이기 때문에 알이 깨진 형상이야.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고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수술로 얘기를 낳을 수밖에 없어. 혹시 묘유충이 댄스 춤도 연관됐잖아요, 선생님. 혹시 이쪽으로도 가면 좀 활달해지지 않을까요? 뭐가? 묘유충이 춤, 춤추러. 댄스. 묘유충이 춤, 댄스. 그렇지. 스텝. 네. 묘유충이 원래 춤을 깡충깡충 뛴다 했잖아. 스텝 받는 사람이야. 이분이 저기 뭐야. 꼬리도 걸리겠다. 무속인 되시면 작두를 잘 탈 수 있나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아유 제가 작두를 태울라 했는데 못 태웠어요. 여기는 묘유충 안 된다니까. 유술해라 갖고 묘진으로 간다. 운에 따라서 묘유충이 발등 걸린다니까. 그때는 작두를 탈 수도 있는데. 원국 자체는 묘진으로 가. 유술회로 가고. 원래 묘진이 작두 타는 건데. 이게 칼이잖아. 칼날로 해서 깡충깡충 뛴다. 커피처럼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 영가만 있나요? 자식 영가도 있고 그래요? 자식 영가는 얘가 자식이 안 했으니까, 아니 없으니까. 네. 형제 영가 아니구나. 네. 형제 아니면 형제. 할머니인데 형제보다도 할머니가 더 낫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아니 여러... 할머니씨는 강하게 있어요. 아니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링 신기 들린 사람들 보면. 네 그렇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오면 김, 동자 명주들을 막 제끌고 와요. 근데 임수의 묘지거든. 네. 근데 일계모로 계수로 투출했잖아. 네. 그냥 형제란 말이야. 형제 한나 형제가 갔을 수도 있어. 엄마가 유산을 했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습한 데만 갔다. 근데 알 수는 없죠. 부모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부모를 모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엄마가 유산을 했든지 형제가 갈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임수니까 연락도 안 되는데 임수니까 오빠가 갔을 수도 있어. 연락도 안 되는 사람 사주 풀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은. 그러네요. 아 해자 대운까지는 제가 손을 잡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사주는 공부할 수 있는 소재는 많아요. 네.
맞아요. 거의 20년을 제가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더라도 이 사주 자체로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잖아요. 그럼요. 네. 둘이 공협돼가지고 남자가 나타났나? 그 선생님 이 사주는 원국 자체에서는 묘유충이 안 되는 거죠.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틀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눠져 보라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운에서 요 대운이 오게 되면 운에 따라서 되는 거야. 예. 네. 그때 그래서 운에서 12년마다 요 대운이 오면 자식이 안 생기는 거하고 관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운에서 그러면 요 대운이 오면 묘가 상하 묘가 깨지니까. 그렇지. 유대오염은 진하고 묘우충도 되지만 또 묘우충이 또 발동도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 뭐 저 중점은 그게 아니고 이게 사주가 너무 스포잖아요. 묘우충도 있지만 여기 지지가 막 다 스포구만. 그러니 어떻게 이게 아니, 전부 이렇게 전부 습이잖아. 병 하나 빼놓고는. 그리고 그것이 주원인이고 이제 또 묘우충도 있고 신묘가 있으니까 자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잖아요. 병합 빼놓으면 전부 음기잖아, 음기습. 에. 귀신이 자고 있잖아, 음기에서. 귀신들을 한 거지. 네. 맞아요. 혹시 열심히 이게 산에 뭐 등산 같은 거 이렇게 가면 좀 활기가 돋을까요? 물도 빼주고? 아 이런 사람은 안 가요. 산에 가라도 안 가요. 운동해야죠, 운동. 잘할 수 있는 운동 게 자체를 싫어해요. 아, 네. 운동 자체를 싫어해요. 선생님 살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눈물 잘 흘리시겠어요. 네. 눈물 많죠. 아니 이런 분일 경우 해자 쪽으로 가면 온통 물이고 요 병하고 나머지 신금도 전부 물로 변하고 묘도 물에 둥둥 떠버리고 이러면 병하고 전부 물로 두 가지로 보면 이격 사주로 보면서 해석이 다르던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해자 쪽 대운에 오히려 이걸 좋게 보는 분도 계시던데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해자축 대운에 예. 병 하나 빼놓고 예. 묘는 이미 물에 둥둥 떠 있고 신하고 개 요 전부 다 묘는 떠 있다기보다도 묘는 떠 있지 썩어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썩어가니까 없다고 보고 나머지 전부 물로 보고 병하고 이격사주로 보면서 오히려 아니, 물 대운에 돈을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그렇네. 그럼 지금 잘 돼 있어야지. 혹시 그럼 이게 그건 논리의 비약이 와버렸어.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 병화의 병은 안 걸릴까요? 병화도 위험한 건 아닌가요? 병화는 괜찮아지. 괜찮아요? 병화는 괜찮아지. 근도 없고.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묘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묘가 제일 힘들지. 이민영 같은 경우는 병도 꺼지지 않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임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이상 임묘진으로 가겠죠. 방 식상 국을 짜고 임수. 그래서 아까 임수하고 네. 같이 동업을 할 수도 있다 얘기했죠. 병이 꺼지지는 않고요, 선생님. 어? 지금 못 끄죠. 임수가 병화는 못 끄죠. 못 써. 병신합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괜찮아. 신금도 보호를 받고 병화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럼 개묘년도 더 개로 또 물 쏟아지고. 내년에 힘들잖아. 좋은 날이 좋은 날이 안 보이네. 그리고 갇힌. 좋은 사주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린 사주들은 문제가 커. 갑진년에는 수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네.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 공부할 때는 항상 균형을 중요시했잖아요. 균형이 무너지면은 병이 생기잖아요. 답답하네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린 사주들이 문제가 많아. 운 나쁠 때는 종합병원이 됩니다. 종합. 저 사주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그냥 답답한 사람도 그냥... 있고 시원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럼 이런 사주를 박복하다려나 봐. 그러니까 저도 보고 있는 내내 답답했죠. 네. 답답했죠. 뭘 해도 안 되니까. 고아라는 거는 부모공이 저 안 좋아서 그러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고아가 아니라면 선생님 부모에 대한 정보를 몰라요. 영진이. 네. 부모가 신금인데. 고아 사주는 운시가 운시가 천간의 편재. 편재 그다음에 인수 정인이. 네. 편재 같으면 수국화잖아. 정화. 묘의 인수가 뭐예요? 뭐의 묘 인수? 경금. 신금. 신금. 신금 있잖아. 신금. 네. 정신 없잖아. 근데 정신 없잖아. 예를 들면 정유 같으면은 정유 같으면은 편재 인성이 있죠. 이런 운시가 편재 인수면은 고아사주라 그러거든. 그 화두에 걸렸으니까 부모가. 아니면 이것도 태월 공망도 아니잖아 이게. 개유면은 수레가 공망이죠. 예, 네, 수레. 근데 태월이 뭐예요? 태월이 뭐 신. 예? 경신 임. 묘, 진, 사, 오. 진, 이모네, 이모. 이모. 태월도 공망이 안 맞았잖아. 근데 여기서는 과라는 것을 보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과라는 건 힘들어도 해자축 대운이 엄청 안 좋으니까 어렸을 때. 안 좋은 거 하나로. 어렸을 때 좀 굉장히 고생 많이 했겠다, 뭐. 해자축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보냈겠다. 그건 이해할 수 있지. 이걸 갖다가 고아사주로고는. 그렇죠. 그것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네. 그거는 선거 날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공부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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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